11월 18일 오전 10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펼쳐진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여자단식 16강전에서 대한민국의 김가은 선수가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를 상대로 잘 싸웠지만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가은 선수는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몸 상태를 체킹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를 노렸지만 승패가 좌우되는 3세트에서 두 번의 오심에 심리적으로 흔들리며 기세를 잃지 못하고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3세트 초반 정확한 컨트롤이 살아나며 5대3으로 앞서 나가던 김가은 선수.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리시브한 공이 조금 멀리 뻗습니다. 아웃이라고 판단한 김가은 선수는 득점이라 생각하고 기합을 넣었지만 이내 심판의 아웃 판정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리플레이를 돌려보면 정말 비디오 판독이 필요할 정도로 정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림자가 비록 라인에 걸쳐있긴 하지만 기대 쪽의 그림자이고 아웃은 셔틀콕의 코르크가 닿은 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웃일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비디오 판독으로 번복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꼽자면 사사키 쇼 선수와 린단 선수와의 경기에서 린단이 억울함을 보일 정도로 아웃이었지만 비디오 판독을 통해 제대로 확인이 된 사례가 있었죠. 김가은 선수는 이러한 납득이 어려운 오심 이후 연달아 3점을 내주며 기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간 김가은 선수. 경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19대16의 열세 상황. 그러나 포기하기는 절대적으로 이른 상황이죠. 상대의 수비를 사이드로 빼며 좋은 타구를 선보인 김가은 선수. 하지만 이 또한 아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까의 상황과는 다르게 화면에도 명백하게 이님이 보입니다. 그림자 또한 완벽하게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팽팽한 상황, 자신의 컨트롤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것에 안도하던 김가은 선수는 심판에 아웃콜이 떨어지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주심에게까지 가서 셔틀이 라인에 걸쳤음을 어필합니다. 라인 심판보다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보았기에 억울함은 더욱 컸을 겁니다. 이렇게 스코어는 20대16이 되고 연이은 오심으로 추격의 동력을 잃은 김가은 선수는 야마구치 선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파이널 라운드가 아니기에 비디오 판독이 없어 오심에 울어야 했던 김가은 선수. 김가은 선수는 3세트 중반 약간 삐끗한 모양새를 보이며 체크타임까지 가질 정도로 힘겨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심에 이은 패배는 정말 아쉽지만 라이벌 국가의 최고의 선수를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